먹고 나왔어요. 그쵸? 네. 그거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명세이 미인대인데 저희가 그걸 간과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뜻하게 정원에 나와서 운동을 배워보려고 해요. 네. 저희 룸메이트 중에 여기 미인 언니랑 그리고 여기 지수 언니가 한솔이와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쵸? 네. 그럼 먼저 무슨 운동부터 배워볼까요? 우선 제가 팔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령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다고 할게요. 네, 이렇게 아령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오늘 프런트 레이즈라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는 여기 삼두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면 아령을 여기 허벅지 앞쪽에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 팔꿈치를 굽혀주세요. 그리고 명치를 펴주세요.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따라하셨나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허리가 당겨요. 힘이 들어가시나요? 네. 네.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오. 이 동작을 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세트만 할까요? 다른 운동도 배워야 되니까 한 2세트 할까요? 아 지금 할까요? 응. 네. 그러면 좀... 나연 씨가 같이 앞에 와서 해볼까요? 해볼까요? 모범 학생. 네. 그러면 드시고 시작. 카운트 해주세요. 하나. 둘. 이게 들리지? 참. 둘. 셋. 어떠신가요? 네. 아직 뭔가 잘 모르겠네요. 네.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네. 그럼 딴 거 할까? 예. 그럼 이번엔 하트를 해볼까요? 네. 네. 미애 강사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하체 운동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스쿼트! 네,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번 어떤 근육에 자극이 있는지를 네.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살짝 발을 살짝 벌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스쿼트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내려가면서 저는 잘 안 되는데 사실 이게 허리를 최대한 이렇게 상체를 꼿꼿이 세우면서 내려가야 돼요. 무릎은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여기 있을 때 요쪽 근육이 자극이 땡겨요. 와야 돼요. 엄청 땡겨요. 예, 그게 자극이 들어주시죠. 오는 만큼 네.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네. 그때는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팔은요? 팔은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뭐 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상체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해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하나.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거는 천천히 내려가서 자극을 느끼시고요. 올라가는 건 좀 빨리. 그래서 엉덩이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한 5번 할까요? 네. 비가 오네요. 네. 시작! 하나. 좋아요. 뭐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운동을 배워봤어요. 두 가지 운동, 그쵸?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운동도 꾸준히 생활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건강한 미인이 되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 참 좋았습니다.